설악산 신흥사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 시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350여 세대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이 민족 대표 명절 추석을 앞두고 어제 속초시청에서 자비 나누기, 행복 더하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 인원만 동참해 진행된 행사에서 지역 내 350여 세대에 상품권과 쌀, 과일 세트 등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와 복지재단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선물이 이웃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며 나눔 행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신흥사 사부대중과 신흥사 복지재단에서 조그만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복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곳까지 자비를 베풀어준 신흥사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 줄기 큰 광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총 43회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 내 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